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우브 네트워크입니다. 한파가 닥치면 꼭 되풀이 되는 일이죠. 저수온에 약한 양식장 물고기들이 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양식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녹동원 앞바다의 한 가두리 양식장. 껍질이 벗겨져 허연 속살을 드러낸 물고기들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물고기도 움직임이 둔해져 폐사 직전입니다. 바다 수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 양식장에서만 돌돔 3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팔아서 소득도 올리고 쓸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년 또 대비도 해야 되는데 막상 팔다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건 자연재해라. 참 누구 원망도 못하고. 이 양식장의 바다 수온은 최근 6.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평년보다 1도가량 낮은 수온입니다. 수온이 7도 이하로 내려가면 돌돔과 참돔이, 5도에서는 감송돔과 농어가 죽기 시작합니다. 한파가 몰아친 지난 18일에도 여수에 이어 가두리 양식장에서 9만 2천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지금처럼 한파가 지속되면 수온이 더 떨어져 물고기 폐사가 우려되므로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남 남해안에서는 10만 5천 마리의 물고기가 저수온으로 폐사해 12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